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장락을 하려고 하네요. 어제 벗님이신 박사장님과 같이 했던 그 장소 그대로예요. 입지를 받지를 못하고 자동방으로 대물급이 나와서 오늘 한번더 이곳에서 그대로 장락을 하려고 하네요. 벗님이신 박사장님은 어제 하루 하시고 가셨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에다가는 물침대 포함해서 5호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7시 39분이에요. 투척을 할까 하나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8시 3분이에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했고요. 수심은 다 앞쪽으로 5m를 던졌어요. 곧부리를 삥 돌아 감았어요. 해서 수심은 14m에서 15m, 18m, 20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물색은
어제보다는 조금 맑은 편이에요. 물색은 어제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물결도 치고 바람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제 저 10번대에서 아침에 초저녁부터 꾸무적하던 것이 아침까지 그래가지고 조금 숙여져 있길래 채서 감으니까는 꼭 무슨 썩은 어부들 통발줄에 걸린 것 같아서 쭉 뽑았어요.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감으니까는 아, 대물급 아이가 나왔어요. 초저녁에는 4번대에서 쓸만한 아이가 나왔고요. 해서 아쉬워서 오늘 하루 더 이곳에서 그대로 위치도 옮기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던지는 것만 달리해서 똑같이 앞쪽으로 5m만 던졌어요. 해서 오늘 새벽 4시 타임까지 열심히 한번 지켜볼까 하네요. 이번에 애장어 같아요. 챔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장어 입질 같은데요. 챔질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아, 잡아먹기도 하고. 아, 애장어 같습니다. 8시 32분에 애장어가 하나 나왔네요. 똑같네요. 전혀 입질 하나 없이 말뚝이에요, 말뚝. 4시 타기까지 보고 눈을 붙일까 하네요. 야, 아침에 딱 동트기 전까지도 전혀 입질을 하지 않네요. 서서히 날이 밝아지고 있어요. 4시 반까지만 하고 잠시 눈을 붙일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6시예요. 아침에 자동방도 없네요. 밤새 장에 얼굴 하나 보고 더는 보지를 못했네요. 다음에 또 도전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